벌써 3월이 됐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올라가는 시점을 저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3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네. 2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인트로죠, 우리가. 이제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뭔가 정확한 이게 저희가 찍는 것 중에 이거는 며칠 날 올라갈 특별 방송이다 이렇게 찍는 게 아니면은 항상 날짜 유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참고를 네. 3월이면 다행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봄이 또 오겠네요. 저는 3월 초까지 지금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오늘이 2월 15일 딱 2월의 한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스키장 폐장일이.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니아시죠? 네,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선 그 하이원 스키장 가서 강습을 처음으로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가 스키장 최근에 한 3, 4년 되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배우지 않고 그 독학으로 부딪히는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누가 좀 열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매너리즘에 약간 좀 빠져가지고 이게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똑바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강습을 딱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사람이 배워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진짜 원포인트 레슨으로 탁탁탁탁 지적을 해주니까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되던 게 갑자기 탁 되면서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그런 것들 배울 때 특히 겨울 레저 스포츠 배울 때 뭐 스키든 보드든 혼자 하다가 더 이상 실력은 향상되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고 이럴 때 한 번씩 강습 받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즐겁게 올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지 씨는 보드 한번 타고 안 타신다고요? 저도 스키장 한번 가봤어요. 네. 네. 근데 왜 스스로와 안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원래 그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고 장비 다 사고 싶어서 안 했어요. 아 장비 다 사고 싶어서? 네. 왜냐하면 이제 좋은 거 쓰고 싶으니까. 네.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은 거 그냥 다 맞췄는데. 뭐 그때 견적상으로 몇 백이 나와서. 이 사람은 욕심이 네. 많아. 항상 이게 문제예요. 뭘 살라 그러면 뭐 하나 꽂히면은 다 최고급으로만 알아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이 사람아. 그렇죠. 네. 네. 지금 우리 저기 작업실에 있는 친구 하나는 저기 보드. 올 시즌에는 이제 샵 들려갖고 그 렌탈에서 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 중고보드 세트 이렇게 사가지고 보드랑 그 보드 데크랑 이 바인딩이랑 부츠랑 다 합쳐가지고 30몇만 원? 그렇게 하고 중고로 준비하고 네. 그 옷 뭐 10몇만 원짜리 하면 한 50만 원이면 사실 시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가 실력이 늘면 그다음부터 바꾸는 거지. 이 사람 뭐 저기 기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무슨 아니에요. 저 5만 커스텀샵 살 생각이요. 5만 원짜리로 시작했어요. 저 베이스. 네. 친구 거 10만 원에 산다 그러고 5만 원만 주세요. 네. 야 이거는 친구야 네. 미안. 네. 네, 이것도 되게 나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가보세요. 네. 네. 아직 시즌이 좀 남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겨울 레저 즐기시는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시즌 마저 건강히 몸 건강히 부상 없이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BTV가 Beyond the Bounds 한계를 넘어서라는 네. 어디 얼마큼 넘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런 시리즈입니다. 한계를 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 뭐 같은 넘어요? 가격이 한계만 넘겨주겠어요. 네, 가격도 계속 올라가겠죠. 네, 2017 BTV 프리미엄 아이버네즈 5연 베이스 BTV 1805 모델입니다. 168만 3천 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주 비싼 거예요. 비싸다. 네, 프리미엄 시리즈입니다. 네, 바디에 로즈우드 탑백 그리고 애쉬 윙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아주 특이하죠. 로즈우드의 애쉬 윙.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가 아주 다양한 종류로 많이 쓰인 느낌이 나요. 되게 많이 붙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넥이 스루넥으로 저 끝에까지 쭉 가는데 이거 자체가 나인피스입니다. 왠지 부빙가 그리고 메이플까지 해가지고 레인포스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네, 트러스로드까지 해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어떻게 해? 왜 나인피스야? 여기 아 그렇게까지 해서 쭉 전부 다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날개, 윙. 네, 윙이 있고요. 네, 네 아주 징그럽네요 정말. 네.
네. 이렇게 나인피스로 붙어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잘나네요. 무시무시하네요. 네. 잘나네요. 야, 아주 네, 되게 머리 아프게 만들었어요. 네, 47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네, 지판에는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 그리고 24 미디엄 프렛인데 스테인리스 프렛이에요. 승치 네. 스테인리스 프렛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좀 해상도하고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죠. 해상도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은 강도가 워낙 그러니까, 좋기 네. 때문에 잘 안 갈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인리스 프렛. 니켈 줄에 난 니켈 플랫에 네. 그 스테인리스 줄을 쓰면은. 빨리 갈린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군요. 스테인리스에 차이가 있어서? 네. 니켈 줄을 쓰면은 네. 많이 안 갈리는 그래서 좀 오래 쓸 수 있다라는 뭐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궁합 네 그런 거를 스테인리스에 스테인리스 쓰면요. 그 뭐 너무 탱탱하려나? 그 둘 다 그래서 락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픽업 구성은 네. 아귈라 픽업 사용하고 있네요. 아귈라 아귈라 픽업 정말 좋아요. 네. D1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D10. D10 픽업 진짜 좋은데. 네, 승지 씨가 또 좋아하는 스펙으로 무장을 했네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있는데요. EQ 바이패스 스위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습니다. 브릿지에는 모노레일 V 브릿지 예, 19mm 스트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모노레일 V 브릿지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그 미드 프리퀀시를 250 450, 400? 700. 아, 450. 위로 하면 250, 밑으로 네. 하면은 450, 네. 가운데로 하면 700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EQ 온오프, 밸런서, 볼륨,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고 스펙이 이렇게 복잡해. 어, 이거 뭐가 많아요? 나무가 네. 너무 많고 멋있긴 한데. 멋있어요. 스피어.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요? 스피어 모양이랑 비슷해서 네, 114.5로 봐야 되겠네요. 1, 2, 3, 4, 114.5의 무게 꽤 나가죠? 아, 나 오늘, 오늘 4kg 다 넘을 것 같은데 오늘 야, 이거 무거워요. 오늘 좀 돼요. 아이바네즈, 네, 전화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진짜 이거 또 무거운데, 이것도? 전 아이바네즈를 어떻게까지 했던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이번에는 드디어 좀 질르셨네요, 무게. 자, 무게 몇 대면? 4.162. 5연이니까. 네. 한 번만 이기자, 한 번만. 네, 오늘 전승하고 싶은데 저는. 4.43. 뭐야 이거? 와, 4.42. 네, 승치 씨 어쨌든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4.42. 야, 이제 설마 했다. 오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바네즈 우량아 특집이잖아요. 아, 이거 진짜 우량한데? 114.5에 4.43, 4.42. 네, 그리고 여기 아, 네. 조금 있다. 야, 진짜 무겁다. 네, 그래도 오늘 3승 1패. 38. 네, 돌려주세요. 그렇죠? 86, 87? 87. 3887. 아유, 두껍다. 그리고 여기 쬐 꽂는 데가 이제 락으로 돼 있죠. 아, 저거 네. 저거 되게 싫어요, 저는. 이게 아마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그 이렇게. 깁슨에서도 그 레스폴에다가 장착했다가 네, 하도 그 항의가 빗발쳐갖고 바로 제거한 그런 스펙이거든요. 네, 저게 사실 꽂아놓으면은 이 잭 플레이트에 뭐 잭이 꽂혀 있는 거에 안정감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이렇게 당겨졌을 때 저런 앰프가 이것 때문에 통째로 넘어지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갖고 오히려 장비에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스펙입니다, 이거. 그래서 빼실 때는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 근데 빼는 것도 좀 빡빡하게 빠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위험해요. 이거 예, 별로 좋지 않은 스펙인데 네. 네. 왜 굳이 되고, 장착을 여기다 했나 모르겠어요. 낄 때는 그냥 이렇게 툭 끼시면 됩니다. 네. 요것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네. 저거 좀 바꿔주세요. 오, 뭔가 좋은 것 같은데요? 오, 이미? 오, 오, 네, 네, 들어볼게요. 자, 오연이고 그리고 네, 지금 그리고 EQ, 저기 네, EQ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먹는 상태예요, 지금. 네.
앞에 게 EQ 온오프고 이따가 미드 프리퀀시 네. 하나하나 뭉겨가면서 네. 네. 250, 400, 700에서 다 오르락내리락 해볼게요. 네. 네. 자, 가운데 픽업 두 개, 이거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야, 지난 시간 우리 3치로 줬다 이거 들으니까 해상도가 네. 특히 오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는 딱 이 사운드가 다르죠. 밸런스 진짜 좋네요. 네. 이제 오연 사운드 진짜 안정감 있네요. 자, EQ 끈 상태로 앞에 픽업이요. 네, 오연 튀는 소리 하나도 없죠. 와, 아, 좋아요. 와, 자, 뒤에 픽업이요. 와. 아, 좋습니다. 자, EQ 온이요. 두 개 픽업 두 개요. 자, 앞에요. 하이가 좀 올라오죠. 뒤에 픽업이요. 네, 약간 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범용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네요. 이제 미들 프리퀀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미들을 네. EQ를 싹 내린 다음에 네. 프리퀀시 하나씩 바꿔가면서 들어보고 미들 EQ를 싹 올린 다음에 바꿔가면서 하나씩 들어보고 네. 이렇게 해볼게요. 250이요. 250인 상태에서 미들을 다 뺀 상태입니다. 네. 거의 밑단까지 다 같이 내려간 느낌이에요. 네, 이번에는 위쪽으로 하신 거죠? 네, 네. 200, 250이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면 네, 400입니다. 맨 밑에가 400. 400. 요렇게 하면 이제 보컬 자리 싹 빠지는 거예요. 지금 미드를 다 뺀 상태고요. 네. 700. 가운데로 넣으면 700. 700. 네, 이건 다 뺐기 때문에 네. 소리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싹 이제, 올려볼게요. 네, 싹 올린 상태에서 250입니다. 네, 조금 볼륨이 네, 밑단이 네. 툭 올라간 느낌이 네, 자 이게 250이요. 네. 자, 700이요. 가운데 네, 네, 미드라이 높아진 느낌 400 밑으로 가면 400. 400에 와,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미드를 아주 다양하게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맞아요. EQ를 거의 그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파라메트릭 EQ 같은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미드 프리퀀시 조절을 하셔서 보통은 사실 올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뭐 보컬이랑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할 때 뭐 250이나 400 포인트 잡아가지고 살짝 미드를 깎는 용도로 쓰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슬랩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그냥 한 번 더 올린 상태에서 아 들어볼 톤이 참 많네요. 네. 오. 이것도 커프인데? 네. 오, 소리 참 선명하고 좋네요. 자, 오연이요. 네, 확실히 좀 다르죠. 52만원짜리하고는 좀 사운드 퀄리티가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어, 좋아요. 빈티지한데도 좀 묻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블루스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네. A 블루스로 가볼게요. 네. 원, 투, 쓰리.
네, 이렇게 블루스까지 들어봤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미드 프리퀀시를 워낙에 자유자재로 만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톤을 굳이 락 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충분히 잘 어울리게 잘 묻힐 수 있는 그런 네. 베이스 사운드 들어봤습니다. 승재 씨, 뭐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리시죠. 시청자, 네. 1729회 EBS 이펙터 멀티컴프 스튜디오 에디션 펜타토닉 워터님 또 네. 자세하게 찾아보면서 공부할수록 어렵네요. 다만 베이스 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운드에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줄평 깡통 아반떼를 풀업 아반떼로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 네, 네. 깡통 아반떼를 풀업 아반떼로 네. 네, 만들어주는 풀옵션의 느낌. 네. 굳이 뭐 아반떼가 아니면 되겠지. 무차든 간에 어쨌든 깡통을 풀업으로 만들어주는 그 정도 그죠. 느낌이 네. 컴프는 라고 그, 할 수가 있겠죠. 네, 승재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 줄평은요, 네가 원하는 톤을 다 만들어주마. 네, 네가 원하는 톤을 네. 다 만들어주마. 네. 네. 이 BTV가 Beyond the Bounds라고 해서 이제 한계를 넘어서라고 했는데 뭐 어떤 한계를 넘었나 제가 이제 곰곰이 살펴본 결과 Beyond the 범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용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다양하게 사운드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각각의 사운드마다 아주 퀄리티가 좋은 밸런스가 좋은 그런 사운드의 조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 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168만원이라는 가격이 그다지 아깝지 않은 그런 베이스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몇 대 몇? 8.5입니다. 네, 저도 8.5입니다. 네, 오늘 어느 정도 점수 싱크가 좀 잘 맞네요. 네, 두 번째니까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바네즈 2017 시리즈 세대를 쭉 살펴봤는데 역시 저가, 중가, 고가 할 것 없이 가격대에 걸맞은 아주 훌륭한 밸런스를 보여주는 브랜드였습니다. 2017년에도 SR은 사랑이다 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빛을 잃지 않도록 네, 아이바네즈에서 많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 잭플레이트 락을 좀 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네. 네, 첨언을 하면서 네, 오늘 리뷰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이 나왔을 때 3월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다들 꽃피는 춘삼월에 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네, 활기찬 봄 기운으로 즐거운 3월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